무섭다. 이 씹새끼야, 빨리 가. 가, 걸어. 뭐해? 주도 안 잡고. 주도 안 잡고. 넘어졌어. 아니, 이 더러운 기분이 뭐야? 나 여기 너무 아파. 머리도 아파. 나 잡고, 치고, 치고, 그리고 뭐가 있어? 칼? 뾰족한 거 칼이겠지. 이렇게. 해, 요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게 뭐가 흐르는 것 같아. 그리고 튀어, 없어져. 그래서 아까 저기서 남자애가 서 있었나 봐. 근데 중요한 거는 숨이 붙어 있었어. 바로 죽진 않았겠지? 뭐지? 얼마나 여기 있었어? 오래 있었어. 오래? 오래 있었어. 이게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그 상간에 이렇게 시간이, 텀이 있어. 그럼 그 남자가 잠깐만, 컷 한번 해요. 어, 나 어떡하지? 이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지? 아니야, 맞아. 아니, 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 지금 멘붕 왔어. 흉가를 그렇게 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뭔가를 보여준 게 처음이지. 할머니가 들어와. 내가 뭐라 그랬냐. 뭐하러 뭔 구경 왔다고 와. 뭔 좋은 꼴을 보려고. 그럼 할머니는 다 아셔요? 응, 뭔 좋은 꼴을 보려고. 아주 오래전에. 네. 그래도 여기가 애기들도 많이 뛰어다니고 괜찮았단 말이지.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절이 됐을 때 샷다라 내렸어. 여기가 끝났다고. 그러고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 들락날락하고 니들만 왔겠냐? 여기 알게 모르게 많이 왔다 간 자리야. 네. 학생들, 그 옛날로 따지면 28 청춘이지. 그럼 16, 17 중고등학교 애들도 많이 왔고 청년, 20살 넘은 애들도 많이 왔고. 예.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그만큼 털을 닦아주고 했는데. 할머니, 안 좋은 일이 뭐예요? 얘기 좀 해주셔봐. 할머니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알지. 여기서 뭔 좋은 일이 있었겠냐.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 응? 잠깐만. 할머니 나갔어. 아, 뭐야. 나 놀랬나 봐. 어떡해. 야, 놀랬어. 나 놀랜 것 같아. 연정아, 나 지금 마탱이 간 것 같아. 잠깐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여기가. 이걸. 저 할아버지. 도랑이 할머니 아까 얘기했지? 그럼 이게 지금 뭔 상황이에요?
여기 맞네. 여기가 맞아요, 여기. 어, 나 소름 끼쳐. 여기, 다.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소름. 나도 이거 토시켜서 그런데. 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저장. 이거 봐. 그럼 이 얼룩이 다 그거야? 이거. 이거. 이거는 억지로 뭔가로 지우려고 했던 흔적이고, 요런 거. 어머. 그거, 이거. 어머, 웬일이야. 이게 칼침을 맞았다는 건데, 나 아까 뜬 거, 날카로운 거. 어머! 이거 피잖아! 그래, 있다. 빨간색이야! 피자고. 이거는 못 지웠네. 그러니까 다 없애지는 못했겠지. 아씨, 대낮에. 야, 이게 여기까지 날라왔네, 여기네. 아, 이거 쟤? 응, 소지 날린 거. 어, 여기도 빨간 거. 여기 붉은 톤. 그러면 이게 왜 벽에는 안 태웠지? 등을 댔으니까. 이건 뭘로 지운 거 같아. 여기 보면. 쓸린 자국? 먼지같이. 그럼 이거를 누가 지운 거야?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왜 폴리스 테이프도 아무것도 없어? 지났지. 폴리스 라인이 이제 사건이 뭔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 그럼 아까 실린 거 그거 진짜 적인 거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까지는 없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저 아까 거기서 아까 끝났다는 거기. 게 맞네 그럼. 여기서 내가 혼이 딱 끊긴 게.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소문이 안 났을까? 이 지금 이게 다 그러면 핏자국이었던 거야? 미쳤네. 엎드린 상태에서 찌르면 뭐 이게 맞았으면 당했으면 그치? 그래. 그러면은 밑으로 맞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흔적 같아 이런 게. 이렇게. 아, 나 다리 힘 풀려. 아, 미치겠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왜 탈라. 딱 여기야, 여기. 저 끝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는 향지랑 나랑 보고 있어, 여기서. 끝에 하나. 그 다음에 저기서부터 아까부터 청년이. 나는 분명히 저 마당 그 들어오는 저 풀대가리 있는 데서부터 딱 잡고 다구리 까면서 끌고 들어오는 거랑 보이긴 봤거든? 말도 안 돼. 너무 끔찍하다. 그러면은 이걸 잡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 그럼 왼손은 이거. 아니 그렇다. 우리가 추측하는 그러니까. 거야. 단정 짓지 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오른손이거든 이렇게. 오른손으로 집. 그러면 왼손 자리가 있어야 돼. 왼손 자리는 뭐 없어. 어? 혈흔이다. 어. 혈흔이야, 혈흔. 핏자국이다. 이거. 이 손자국은 진짜 대박이네. 아, 다 오른손이야. 그지? 벽에다 세워놓고. 민치를 가했나 보지. 일단 처음부터 칼로 그냥 들이대진 않고 머리채 잡혀서 밟히면서 끌려 들어온 게 나는 보였으니까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석연치는 않아. 어! 찾았다! 피가 튄 자국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 거네, 그치? 밑에. 어, 이게 밑에 지금 이게 여기랑 뭉개졌어, 이게. 문짝이랑. 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대한민국에서? 음지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상한 폐교야, 이거. 이게 조용해, 뭐지?
저 입구에 아저씨가 서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네. 있겠지. 어, 무섭다. 왜 이래요, 해군 뭐 특수부대 나오신 분이. 무섭긴 개뿔이 무서워. 확실하게 여기서 완벽하게 죽진 않았어.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린치를 당하는 현장이었던 건 맞아. 나가서 병원을 가든 어쨌든 나머지 3명, 4명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뛰어나가는 거니까. 아니 우리 나중에 욕먹는 거 아니야? 이거 폐교 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죽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원하는 풀어주는 게 더 좋지. 지금부터 상을 차리긴 차려야겠네. 망자를 위한 상을 차려야겠네. 삼전지 야궁에 28수 사바 세계 남성부주 해동조 성태야 아항해도로 23강 경기도로 40여정 지정으로 나란히 지정 아이도당의 원수 하나같지만 다 생각도 다 할머니 도당 도당 할머니 예. 할머니 할머니가 왔다. 아 이거 벗어. 예. 아 이고량 산천에 도당에 예. 부근만 있겄나. 할머니도 있지. 그렇죠. 아 내 터전 마전이고 내가 여기 다 관장하는 어? 할머니야. 예. 아 어디서 온 거야? 저 멀리 한양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 이 터는 밑으로 지하가 지하수가 흐르는 형국이고 예. 원래 이게 6.25 전쟁이 그 막 지나서 얼렁 뚱땅 이렇게 이런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을 때 예. 아 소학교라고 해서 생겨서 원래는 이렇게 차곡차곡 애들이 들어온 게 아니야. 예. 아 어린 콩나물 같은 아가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지난 세월에 하하호호 했던 것도 많고 군인들도 많이 왔다 가고 했어. 그렇죠. 어, 여기 아 이곳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구경 났냐고. 나 아까 얘기했지. 예. 저쪽 방에서 맞아요. 어, 사람들이 뭐가 구경이 났는지 와서 들러보고 아 보고 했는데 소학교 문 닫고 조만하게 그 중년의 아저씨들하고 뭐 몇 명이서 뭐 한다고 예, 이렇게. 맞아요. 기웃기웃하고 어느 날 뭐 문짝을 뜯고 뭐 한다고 하더니 아이 그것도 숙녀를 놔버리고 빈털털이로 나갔잖아. 그랬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서는 아이 젊은 애들이 가시나 응, 하나랑 이렇게 응? 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마는 예. 아 그래도 다 사건 사고 없는 터전마전이 어디 있겠냐. 여기가 문을 닫은 것도 아가야가 없어. 아, 애들이 없어서. 아가야들이 없잖아. 네, 맞아요. 다 도시로 돈 벌러 나가고 뭐하고 이래서 이제는 에이 모르겠다 다 합치자 그랬고 이사 간 거야.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음식에다가 뭐 알록달록하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잘했는데 나의 몫인 거는 맞지? 그럼요. 도당에서 먼저 받으셔야죠. 고맙소. 아이 곱다. 내가 여기에서 더 이거 다 싹 없어지고 예. 여기에 발전이 하게끔 도와주는데 중요한 거 사람이 없다. 맞아요. 좀 세월 기다려야 된다. 예. 고맙다. 아까 우리 아가야. 아가야들. 아, 나 아까부터 두 분홍 색깔. 아이고, 줄게요. 어, 여기 왜 온 거야? 예, 아가야들 보려고 왔지. 여기, 자. 어, 이거는 아저씨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 먹어봐.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야. 핑크색. 오.
신기하게 달달하니 약간 저기 오춘 같은 맛이네요. 우리 할머니가 충질이 더러워. 그래서 막 건방지고 이 막 뭐 부시고 못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발 그렇게 쉽게 들어오게 안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 깨끗한 건데요. 그쵸. 여기 옛날에요. 저기 아저씨, 전문 아저씨들 여기 오면서 싸우고 그랬어. 때리고? 때리고. 그런 거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털을 얼마나 신경 쓰고 옛날에는 맑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토타 할아버지 있었어요. 와, 소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여기 아이고 이제는 늙었다. 그 할아버지 죽었다. 옛날 그런 거 다 해두고 맞아. 했는데 없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막 이렇게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 나는 좋다. 할머니하고 이렇게 만난 거 먹고 저 동그란 저 떡도 있고 꼭 싸줄게. 네, 꼭 따도 돼. 꼭 싸줄게. 아 근데 막 여기 이게 너무 더워. 나는 순간적으로 목숨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아파. 그러니까 아까 젊은 사람입니다. 아, 네. 나는 이 도당에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내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건 구경 삼고 소문나고 이런 게 싫어서 그쵸. 내가 내 제명을 못하고 죽었지만 살다 살다 내 한이 어떻게 그거를 오늘 하루에 이렇게 왔다고 내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잘 받으세요. 그게 구경하러 온 건 아니죠? 아유 구경은 아니에요. 제가 망가져서 죽었어요. 네.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사지가 깨끗하지 않아요. 피도 좀 봤고요. 많이 맞았고요. 뭐가 좀 들어왔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안 좋게 갔는데 나이 젊습니다. 청춘입니다. 근데 구질한 거 싫어요. 예. 구질한 거 싫어요. 두려웠지만 난 지금 내가 죽은 건지 살은 건지 그 아리까리 한 거는 있어. 그래도 원 풀고 가셔야지 잘 받으셔. 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를 져도 되나? 아니 모르니까 신세 짓는 거예요. 제가 살아서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동정하거나 뭐 그런 시선은 싫습니다.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예. 나는 진짜 내가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씨 뭡니까? 아유 하얗게 깨끗한 옷으로 드린 거예요. 야 여기가 더 색깔 이쁜 걸로 다시 줄게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있어요?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그 좀 핑크. 그렇지 핑크. 어떻게 딱 또 일로 줘. 내가 근데 어차피 꺼냈으니까 두 개 가져가도 돼. 제가 나이는 15이지만요. 제가 세월이 진짜 오래돼서요. 그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여기서 많이 빌고 있던 그 집안에 괜찮은 적인데 사실 여기 무덤이 애기 무덤이 있어요. 이 토 약간 이렇게 뒷동산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걸 밀고 지금 이렇게 뭐 소학교가 생겨 서당이 생긴 거지. 왜냐 그 중에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거기 왜 있냐고 물어보고 이게 내 집인데 거기 왜 있냐고 그렇게. 우린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까는 이제 그래서 딱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밀어버릴 때 그때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홍역 수두 마마 돌림병으로 죽었지만은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가렵지 않으셨어요? 여기 온 지금도 가려워요.
그 제가 그랬고 내 무덤 자리를 밀고 여기에 이런 건물이 생긴 거지. 응, 그래도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할머니가 나 데리고 공부 가르친다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방용으로 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도 애들 가르치는 시설로 진 거니까 같이 공부하니까 애들도 참 귀엽더라고요. 네, 제가 나이는 어려도요 술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상투 틀었을 나이니까 뭐 어쨌든 뭐 옛날 저 나중에 주시나요? 그럼요. 여기 다 드리고 갈 거예요. 이거 다. 이 잔치상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 예. 어쨌든 우리는 이 터에 해코지 한 게 없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 받아가십시오. 여기에 같이 움직이는 청순 같은 우리 젊은 남자, 장정 같은 남자들 네. 하는 사업 잘 되게 내가 그래도 문 열어준다 할미가. 그러니 고맙다. 이 터에 기운이 다했던 거 그래도 와서 이렇게 다 기운을 움직여주니 아이고 감사하고 고맙소. 잘 받는다 이러십니다. 무명남의 무명녀 애기들. 이 지역에 무궁한 발전이 있고 8억 개 그래도 내가 내 아직 그늘로 감싸준다 이러십니다. 예. 민물 용왕 줄드수이가 이게 할머니 도당 할머니 물맑혀준다. 이 터를 정화한 거야. 그러니 이 터는 좀 더 한참 더 있다가 사라져. 그렇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가 어드럽게 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 고맙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나고 이 나라로 흡수됐다 그러면 나라님 땅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나? 나라님 땅으로다가 그쵸. 문서 서류는 끝났고 다 여기에 운기 좋게 오고 터에서 잘 받았다 이러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애썼어 장쌤이 다리 쥐나? 고생했어요. 오늘 좀 솜짓한 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도하고 정화시키고 나니까 터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애쓰셨어요. 아, 뿌듯해요. 하이파이브. 다 그렇습니다. 왔다가 오면 가는 게 있는데 다 가는 방법이 틀리고 다 그렇게 다 안 좋게 가졌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잘 풀고 넘어가시오. 원풀이 한풀이 하고 아까 옷도 다 이렇게 줬으니까 이제 다 원하는 접고 다 좋은 걸로만 잘 받아가시오. 여기 와서 나 이거 알아준 사람이 없을게 고맙게 진짜로 고맙고 이 양반이 그래 피눈물 났는데 내가 여기 누울 자리인지 내가 여기서 해코지 당할 자리인지 어떻게 알겠나. 나도 모르고 왔어요. 젊은 혈기에 왔고 이렇게 됐고 근데 혹시나 싶어서 내가 부르고 손짓도 하고 알려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잘 풀어주셔서 고맙고 그저 배서 고픈 배 좀 채우고 그리고 나도 이제 이들 여기서 떠날 거니까 합시다. 네. 다 넘어가시고 다 이제는 어떤 길을 돌아가시고 선생님 오늘 회교에 와보신 느낌 어떠신지? 규모는 사실 작았는데 이 터를 느끼면서 그래도 온화하고 히스토리는 있지만 지켜주는 도당의 할머니가 계시니까 다시 시작하는 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믿음이 갔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섬찟했어요. 처음에는 막 몸에 소름이 돋고 뭐지? 뭐 이렇게
조그만한 터가 뭐 왜 이렇게 쎄? 막 그랬는데 이제 이유를 알고 나니까 지금 한결 부드러워. 만족합니다.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양쪽에 이제 거의 허리까지 오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우성 같은 게 사실 들렸거든요. 아, 막 고함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이 이 온몸에 음기가 막 제가 초입에 들어오는데 이제 화경으로 저 같은 경우 보이니까 남자 한 세네 명 그 중에 여자도 한 명이 있었고 린치를 당하는 사람은 남자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다구리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음해를 하고 린치를 가하는 장면 그리고 끌려오는 장면 이제 약간의 피도 보였고 뾰족한 것이 보이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잘못 떴나 내가 이거 엉뚱한 접신을 했나 그때 좀 멘붕이 왔죠. 이게 장면이 끊기는 거예요. 도망가고 쫓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가 찍고 뭔가 약간 과격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 내가 여기서 가리를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당황해 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이제 숙연해지고 잘 풀었죠. 만약에 뭐 흥미로 재미로 여기를 만약에 우리 같은 선생 없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뒷감당해야지. 절대 그거는 위험한 거고 내가 담력 테스트한다 이런 거 때문에 여기 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내가 물론 정화를 시켰지만 이 터에서는 알아요.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빙의되는 그런 현상들을 조금 겪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여기 최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무당이잖아요. 무당만이 느낄 수 있는 표적이 있고 또 원혼령이든지 귀신이든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근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둘이 같이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아 좀 새로운 또 느낌을 또 느껴보고 가는구나. 신선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새로운 거지. 왜냐면 누군가의 조상 알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여기 와서 이런 데 와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새롭고 마음으로는 아, 좀 애잔한 부분도 있고 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뭔가 느끼셨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는 카메라 저희가 돌리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저도 뭐에 홀린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이게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여기야 막 이런 이 좀 이렇게 끌리는 막 이런 목소리라 아 난 진짜 일철이 파자마자 그 장소를 한번 가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현실화로 딱 확인이 되니까 썸짓하지. 만약에 한이 이제 가슴에 있긴 있어요. 우리가 실어봤고 아까 천도를 해보니까 내 정상적인 명을 다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과히 이렇게 나이스가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천도를 하는 의식을 최대한 해줘서 정화를 시키긴 했지만 단 한 번으로 과연 이분의 한이 풀어질까 하지만 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디 좋은 곳에서 새롭게 윤회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금성 장군님하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또 국토 정화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나름의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 또 새로운 선생님하고도 호흡을 잘 맞춰서 더 좋은 모습과 더 교훈이 담긴 가슴에 남는 많은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